뽕이야 지존 인정. 저거 진짜 쥐나는 맛이라고 써있거든요. 지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. 와, 나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우와. 우와.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. 도전하세요. 나만 죽을 수 없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여주에 왔는데 오늘 그 매운 짬뽕 먹으러 왔어요.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거든요. 진짜 여주라고 치기만 해도 이 짬뽕집이 바로 뜰 정도로 짬뽕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, 사실 제가 여기를 그 무한도전 나왔을 때부터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웨이팅이 너무 어마어마한 곳인데다가 하루에 4시간밖에 영업을 안 한대요. 그래서 못 오고 있다가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. 지금 오픈런을 왔는데도 웨이팅이 있거든요. 오늘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메뉴판을 쭉 있는데 여기 진짜 딱 짬뽕밖에 없어요. 거의 단일 메뉴인데 메뉴판이 안 보여서 찍어왔는데, 국물을 완뽕해야 지존 인정. 저 지존이 되고 싶진 않고요. 딱 하나 더 있어요. 튀김만두 공깃밥 하나까지. 눈물 나게 매운맛, 머리가 진할 정도로 매운맛. 얼마 전에 머리 진할 정도로 매웠었는데 그날이 또 시작되는 건가? 여기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지금 거의 만석이고, 좀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3개만 먹어볼까? 제가 1단계, 2단계를 바로 도전하기엔 좀 살짝 무서워가지고, 일단은 저기 왕초기랑 초초기가 있거든요. 저거 두 개를 먹어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왕초기야? 먼저 나온 게 왕초기고 그 다음 초초기야. 아, 초초기가 더 매운 거. 왕초기. 요즘 되게 약간 조금씩 시켰다가 좀 더 시키고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테이블에 음식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게 되게 약간 어색해요. 요즘 먹는 양이 줄긴 했어. 좀 안 먹어요 이제. 초심을 잃은 게야. 왕초기가 제일 안 매운 맛. 근데 확실히 색깔이 좀 달라요. 이 왕초기가 불닭볶음면 정도라고 써있거든요? 근데 그렇게 안 매울 것 같은데? 색깔은 짬뽕이라기보다는 콩나물국? 빨간 콩나물국?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. 와, 맵다. 오, 맵네? 아, 근데 국물이 엄청 시원 깔끔한, 뭔가 약간 묵국 같은 그런 맛인데? 면 색깔도 사실 하얘가지고 생긴 건 짬뽕 같지가 않아요. 색깔은 하나도 안 매워 보이는데 오, 생각보다 맵네? 약간 이런 정도. 면이 진짜 탱글탱글하다. 동글동글 탱글탱글. 제가 봤을 때 틈새라면보다 살짝 덜 매울 정도. 와, 속이 뜨거워. 매워. 이번에는 이거 초초기. 초초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좀 더 색깔이 짙거든요. 와. 와, 이거 불닭볶음면보다 맵다. 맛있다. 근데 국물이
진짜 깔끔한데 맛있어요. 뭔가 무? 무감칠맛이라 해야 되나? 거기다가 그 짬뽕 원래 약간 되게 막 너무 매우면은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.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. 어 맵다. 잠깐만요. 약간 속이 얼얼한 매운맛. 혀가 맵다 정도로 느낄 정도인데 속에서 되게 뜨끈뜨끈하고 막 속에서 올라와요. 야, 튀김만두로 좀 잠재울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려요. 징하 아 감사합니다. 와 내 구세주다. 와 진짜 속이 찡하고 막 저려가지고 죽겠는. 와 만두로 약간 달래고 이게 맛있게 생겼네. 아 만두 무조건 같이 먹어야겠는데. 만두 진짜 맛있다. 완전 겉바속 촉이요. 안에 오징어랑 새우랑 배추, 뭐 양파, 애호박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필 제가 싫어하는 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채소는 좀 남기겠습니다. 만두즙이 터졌어. 쭉 봐. 제가 여기 나름 여주까지 먹으러 왔잖아요. 그러면은 제일 높은 단계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? 저걸 먹으면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.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여기 막 쥐가 났는데 저거 진짜 쥐나는 맛이라고 써있거든요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전! 사장님! 제일 매운 걸로 2단계요? 네, 2단계로 하나요. 색깔이 다른데? 제가 진짜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위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장님께 양해 구하고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. 위를 좀 든든하게 보호하고 먹어보겠습니다. 먹을게. 어? 괜찮은데? 맛있다. 이게 제일 맛있네. 와 근데 진짜 맵다. 약간 눈꺼풀이 약간 무거워지는 맛? 짬뽕이 매울수록 맛있어요. 얘는 면도 빨개. 다른 건 면이 하얘는데 일단 면부터 다 건져봐. 아 무서워.
와. 신길동만큼 매운맛은 아니거든요. 진짜 그 바로 밑에 급으로 매운 것 같아요. 제가 면 안 끊어 먹거든요. 오늘은 좀 끊어 먹을게요. 진짜 자존심인데 면을 절대 안 끊어 먹는데 오늘은 혀가 너무 아파서 안 끊을 수가 없어. 입에서 막 엄청 맵게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근데 그 속에서 매운내가 몸이 막 저리고 막 그런 느낌? 할 수 있다. 와. 와, 머리 땀나. 2단계가 진짜 매운데 맛있다. 오징어 괜찮지 않을까?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. 충분히. 지금 제 친구가 짬뽕을 받았는데 나 매운 거 잘 먹는다 하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. 도전하세요. 나만 죽을 수 없다. 아, 국물은 못 먹을 것 같은데? 조금 지존 안 되는 거야.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 인간으로 살래요. 아, 근데 국물이 진짜 끝내준다. 진짜 맛있다. 안 맵다면서. 다들 안 맵다고 하더니 죽어가. 여기는 땀범벅, 저기 콧물범벅. 단 말아서? 단단? 형 드시게요, 밥? 다이어트 밥 먹어야 돼. 간식. 콜. 나도 같이 지존 되는 거지. 아니 진짜로? 진짜 반띵? 와, 나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밥 말면 더 맵지 않아요? 우와. 채소나 가져. 오케이. 아니, 이게 아니라 여기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. 빨리 먹고 갑시다. 와. 우와. 아, 근데 너무 매운데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한 번만 밥 말아 먹어도 먹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아니, 샤워기를 이렇게 물 뿌린 것 같아요. 와, 성공했습니다. 눈이 막 자기 맘대로 깜빡여지고 막
입이 막 진동이 막 지금 너무 매워가지고 말도 잘 못할 뿐더러 지금 밖에 웨이팅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성공! 지존!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으아!